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팀에 조금 일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 이른비 예배와 똑같은 형식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와 인사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족속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삶의 자리에서 피곤하고 흔들리고 지치고 상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오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리 얻겠네. 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또 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예정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아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전쟁도 폭풍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과 지진과 추위와 질병과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사 주의 은혜로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이글스필드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사도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며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의 목표처럼 말씀이 담장을 넘어가고 은혜가 울타리를 넘어가며 기도가 장벽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사랑이 경계를 허물어 말씀 안에서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재충전과 3기 파송을 준비하는 선교사님과 비자를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과 그곳 어린 영혼들에게 교육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저희가 헤아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세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뿌리는 씨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열매로 돌아오게 축복하옵소서. 파송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들 그리고 또 새로 준비하는 신여 선교사들도 한결 같은 주의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건강을 넘치도록 부으시고 말씀 선포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고통 속에 지내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루속히 치유되어 할렐루야 저희와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절기 동안에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행하여 질 공동의회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장성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마음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물질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생명을 일으키고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합당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선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늦은 비 예배 후에 우리 체육관에서 설맞이 우리 전교인 친교가 있습니다. 예년에 계속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각 구역별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구역 식구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에서는 과일을 조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간단하게 마치신 후에 우리 스포츠 사역팀 인도로 우리 각 구역별로 체육관에서 친교 활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서로 덕담도 나누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우리 40일 릴레이 기도회 진행되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 구역들 우리 또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으신 헌금은 우리 금식 헌금 혹은 릴레이 기도 헌금 이렇게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아서 우리 해밀턴에서 노숙자 사역하는 우리 파크비 철치에 또 도네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늦은 비 예배 시간에 안내위원으로 함께 수고해 주십니다.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안내를 잘 받으셔서 우리 앞자리부터 잘 채워주시면 조금 늦게 오신 우리 교우들 또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빵과 커피가 체육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량 이렇게 잘 조절해서 저희들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이른 예배 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로비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짐에 가셔서 또 함께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비 예배 후에 2023년 재정 결산 그리고 2024년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교회 살림살이를 위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아니고 또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또 우리 입교인으로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함께 살펴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이제 묵상 본문이 신명기에서 마가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주일날 묵상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혹 조금 묵상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려움들이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하는 시간들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수요예배 후에 우리 2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기억하셔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락인으로 1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요. 또 믿음으로 또 잘 세워져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가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교우들 계시면 24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례 베풀고 입교하기 원하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중고등부는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교육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의 김옥선 집사님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노래한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주셔서 소망의 싹을 틔워주시고 새 힘을 얻어 결단하며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8쪽 189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30 이는 선지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본문은 21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2장을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딱딱합니다. 네.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주거나 선한 의도를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면 속이 상하지요. 만일 조롱이라도 당하면 위축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되갚아 주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따라가면 대결 국면에 접어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얽히다 보면 상처만 남게 되고 진심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뭐 이런 일들을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혜롭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구해야 되겠죠.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과 지금 처한 이 상황을 그려야 할 더 큰 그림 속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방언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저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평가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답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조롱을 대결이 아닌 증언과 선포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14절 말씀을 우리말과는 달리 서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언을 놀라운 현상으로 바라보거나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딛고 서서 증언과 선포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의 큰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은 더 큰 그림 안에서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자신들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조롱하는 사람들과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속해 있는 더 큰 그림,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베드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술이 취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하죠. 지금이 오전 9시, 3시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충분히 소명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밝혀줍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인용을 하죠.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베드로는 요엘을 인용하여서 지금 나타난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현상이 바로 그 요엘에게 예고했던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술에 취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과 땅에 기사와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아니 요엘 선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가면 우리 묵상 본문이 그때는 사도행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기사와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니 경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살 길입니다.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는 이런 우주적인 어떤 두려운 어떤 징조는 사실 구원의 길을 부각시키는 배경일 뿐입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종말이 왔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살 길이 있으니, 피할 길이 있으니, 구원의 길이 있으니 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길에 대한 그런 가사들 우리 듣고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상대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상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상태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궁극이 아니라 그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상대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에서 나오는 저 주님은 전통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엘이 처음 예언을 하였을 때도 이 주의 이름 할 때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2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또 표적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사인이다,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에서 나오듯이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이는 유대인들,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건은 모두가 다 아는 공개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사건을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고발합니다. 23절 말씀에 나오는 법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법 없는 자는 1차적으로는 율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을 읽어보면 너희가 손을 빌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더 근원적인 책임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을 집행한 것은 로마인이지만 더 근원적인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와 로마가 함께 불법을 행한 것이다, 온 세상이 함께 불법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행동,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예수를 넘겨준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판결은 사형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판결은 예수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부정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세상은 부정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준 사건인 거죠. 자,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재판정을 생각해 봅시다. 1심 재판이 지나고 2심 재판정까지 갔을 때 이 피고에게 사형이 계속해서 구형이 되었습니다.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심 마지막 최종 재판정에서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최종 선고가 무죄가 되었다면, 마지막 심판 재판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그것은 피고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피고가 잃었던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서 잃었던 그 명예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무죄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 마지막 최종 재판정에서의 판결은 피고의 명예는 높여주고 원고, 고발한 원고는 잘못했다 해서 원고의 잘못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단지 피고만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부활을 통해서, 죽은 데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를 일으키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세상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세상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은 옳고 예수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 죽음에 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옳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세상은 틀렸고 예수는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아가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16편,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고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논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여러분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리고 통치자가, 영광을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정죄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서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그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각 나라의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니 이날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결론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일, 이게 뭡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이 엄청나게 이해하기 힘든 이 일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니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고 여기고 행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한 거죠.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그려오던,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믿고 그려오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36절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제까지의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흔드는 말이지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리석게 메시아를 죽인 대가를 치르는 것만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하죠.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권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 길을 이제 열어주셨으니 그 길로 돌아오라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죽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세계관, 이제까지의 생각, 지금까지의 믿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악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좋은 이웃으로, 좋은 부모로, 착한 자녀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 질렀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일상에서 불량배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그릇된,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뭡니까? 문제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시대가 고안한 왜곡되고 제한된 이 메시아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꿈꾸고 내가 바라는 그 나라, 그 세상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려진, 내가 그려놓은,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을 이루어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상을 숭배할 뿐입니다. 자기 욕망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려진, 내가 그려놓은,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리면 열심히 할수록 우상을 숭배할 뿐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갈 뿐입니다. 기도는 이기적인 욕망을 옷 입게 되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립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정결은 위선이라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에게는 깊이나 열정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적실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또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내 삶을 재조정하고 근본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죠. 단순히 돌아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돌아서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변화를 위한 두드림, 나킹입니다. 회개는 정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죠.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회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도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려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이룰 그런 메시아를 찾았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이 나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살 길을 얻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연수가 되었으니 받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버리고 인생의 소유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존재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거죠. 그렇게 죽인 예수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들의 신앙관, 이 모든 것, 자기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전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지난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죠. 성령의 선물은 은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병을 고치는 은사에 대한 것이 성령의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훨씬 더 좋게 번역을, 더 잘 번역했습니다.
자, 성령의 선물, 성령 자신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더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 베드로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마음에 큰 도전과 찔림이 되는 하나님의 호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표정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것 같은데, 호된 말씀이죠.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행하던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굉장히 호된 말씀입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저도 저 자신을 향해서 돌아보고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전인적인 돌이킴과 순복이 있습니까? 날마다 이것이 회복되고 날마다 이것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지 이 땅에서는 어려움 없이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그것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루시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참으로 옮겨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 베드로의 설교로 탄생한 교회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찔려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이 세운 공동체 첫 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제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삶이 예배였고, 삶이 선교였고, 삶이 기도였고, 삶이 사랑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살리시는 성령을 전하는 교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고 잃어가는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와 소망이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릴 줄 아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우리 박대영 목사님께서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알았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그 부모님들께 그 당시 유행하는 브랜드 신발을 사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편을 아니까.
어린 마음에 아, 나도 신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신발이 그 브랜드가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신발이었고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이 그때 막 나왔습니다. 너무 신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소심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프로스펙스 신고 싶어요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알았는데 제 뒤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 신발을 받아 신고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을 사다 주셨던 집사님의 형편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신고 다녔던 신발은 주로 동네 그때 이제 보세점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파는 신발들이었습니다. 거기 나이키를 팔지 않고 나이스를 팔았습니다. 근데 나이키 비슷한 거의 나이키와 비슷한 로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도 나이스 비슷하지요. 근데 그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 신발을 신으면 몇 번 신지 않고 실밥이 뜯어져요. 그때는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무섭게 토요일마다 신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주일날 신고 가게 하셨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신발을 빨았는데 그 신발을 조금이라도 세게 이렇게 씻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요. 나이스. 무늬도 비슷했습니다. 로고도 비슷합니다. 품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늬만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함께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 이곳에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참된 인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 함께 한번 세워 가보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로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담대히 증언한 베드로의 선포에 깨어 반응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우리를 드려 참된 삶,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를 담은 찬양 찬송가 27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여 옵니다.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어 이제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림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더 조금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만 예수를 죽인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죽임 당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담대히 증언한 베드로의 선포에 깨어서 반응하고 돌이키고 세례받았던 그 예루살렘 첫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우리를 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참되고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삶의 도전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우리 장로교 어르신들과 선교사님들과 북녘당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